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오늘은 생강이 복부 비만을 줄여주는 효능과 성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다년생 초본 식물로 주로 뿌리를 사용하여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합니다. 생강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며 요리와 전통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뿌리는 특유의 매운맛과 강한 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건강상의 효능으로 이어집니다. 생강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다수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저롤과 슈가올이 주요 활성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책임지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저롤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은 피하지방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진저롤이 가열되거나 생강을 건조시키면 쇼가올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으로 변화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더욱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쇼가올은 몸속 깊은 곳에 체온을 올려 내장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할 수 있는 내장 비만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생강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이유는 체온 상승과 신진대사 촉진에 있습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체내 열 생산이 증가하여 체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 지방연소가 촉진됩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강은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차는 체지방 연소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차에 양파 껍질과 계피를 추가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중성지방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00ml 정도의 생강차를 2, 3회 꾸준히 마시면 내장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하고 내장 지방을 줄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강의 풍부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